배터리 방전 시 타 차량의 배터리나 보조 배터리를 점프 케이블로 연결하여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 상태일 때 차량 내부 글로브 박스 등에 점프 스타트가 비치된 경우 스마트키 뒷면 수동키를 분리해 차량의 문을 여세요. 자동차의 후드를 열고 배터리 위치를 확인 후 점프 케이블을 이용해 점프 스타트와 차량의 배터리의 같은 극끼리 맞춰 연결하세요. 연결 후 점프 스타트의 전원을 켜고 자동차의 시동을 거세요. 차량 시동이 걸리면 케이블을 분리하고 1시간 정도 시동을 유지하거나 운행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 차량의 배터리에 연결 시 먼저 정상 차량의 시동을 걸고 유지한 상태에서 방전 차량의 엔진 후드를 열고 배터리의 양극과 정상 차량의 양극, 정상 차량 음극과 방전 차량 음극 순으로 연결하세요. 방전된 차량의 시동을 걸어 엔진 시동이 되면 방전 차량 음극, 정상 차량 음극, 방전 차량 양극, 정상 차량 양극 순으로 점프 케이블을 분리하세요. Kia. Movement that inspires.